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 톰 크루즈. 2011년 할리우드 영화 배우 중 수입 1위 기록. 20년이 넘도록 정상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 남자. 그런데 최근 톰 크루즈는 그가 믿는 종교 때문에 더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. And I do care so very, very, very much. So what do you say? We need to clean this place up. Huh? Yeah. 그 종교는 바로 역사상 가장 급격하게 성장한 종교로 평가받는 사이언톨로지. 생긴 지 60년도 되지 않은 신종교입니다. 한국에는 현재 500개 이상의 신종교가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셀 수 없을 정도의 신종교가 존재합니다. 스펀지 스페셜 신종교. 당신이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?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단지 길거리를 걷기만 해도 파파라치의 카메라 세례를 받는 아이. 이 아이는 바로 톰 크루즈의 딸 수리 크루즈입니다.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련된 패션 모델 부럽지 않은 차림으로 전 세계 아이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수리 크루즈. 다 큰 어른처럼 화장을 하고 굽 있는 구두를 신은 것으로 유명한데요. 사실 알고 보면 톰 크루즈의 종교 사이언톨로지 때문이라고 합니다. To really help for the first time effectively change people's lives and I am dedicated to that. I'm absolutely uncompromisingly dedicated. 어린아이들도 어른처럼 대접해야 한다는 사이언톨로지의 교리. 열성 신자인 톰 크루즈는 그 교리를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1954년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는 원래 SF 소설가였던 론 허버드. 그는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이 메타라고 부르는 기계를 개발합니다. 이 기계는 미세한 전류를 몸으로 흘려보내는 장치로 사이언톨로지의 핵심인 1대1 대화 기법 수행 시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를 통하여 사람의 숨겨져 있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. 그리고 7,500만 년 전 제누라고 부른 포악한 우주 지배자에 의해 지구로 도망친 외계인. 그 유전자를 받은 후손이 바로 현대 인간이라고 주장하는 사이언톨로지의 창시자 론 허버드. 한글로 번역되어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사이언톨로지의 교리를 담은 책.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 종교를 믿음으로써 마음의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까지 향상된다고 합니다. 이런 능력 향상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이언톨로지. 사이언톨로지에서 말하는 그 방법의 핵심은 바로 이 메타를 사용한 1대1 대화 기법. 톰 크루즈는 실제로 난독증을 치료했다고 말하며 그 밖에도 다른 헐리우드 스타들이 사이언톨로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. 특히 영화 배우인 존 트라볼타의 경우 톰 크루즈처럼 사이언톨로지에 열성적인 것으로 유명한데요. 심지어 이 종교의 창시자인 론 허버드가 쓴 SF 소설 중 하나를 직접 영화로 제작하기까지 합니다. 그것이 바로 제작은 물론 직접 주연까지 맡았으나 흥행에는 참패한 영화 배틀필드. 이렇게 유명한 스타들이 사이언톨로지에 열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지금 주제에 의하면 그 사이언톨로지의 그 핵심 신자들은 세계적으로 10만에서 20만 사이일 것이다 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고요. 근데 아무래도 이 그 사이언톨로지가 그 다양한 그 단계의 그 코스를 제공하고 있고 코스가 올라갈수록 사실 더 많은 그 액수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이언톨로지를 믿는 사람들은 주로 그 엘리트층에 집중된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.
그렇습니다.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사이언톨로지에 입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 교리를 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언톨로지는 그 세력을 세계적으로 확장하고 있는데요. 하지만 독일과 벨기에를 중심으로 사이언톨로지를 반대하는 움직임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. 사이언톨로지는 곧 우리나라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.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